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MBC 16기 공채 성우 정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첫 주자로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2006년에 오디언이 여러분들께 첫 인사를 드린 이래로 2020년이 되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여러 작품들로 함께 해왔는데 그 당시에 예전에 오디언 스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성우 개개인의 어떤 일상들, 녹음하는 모습들, 뭐 여러 좋아하는 것들, 취미들, 또 직접 부르는 노래 이런 것들을 담는 어떤 그런 휴먼 다큐 같은 느낌의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그런 오디언 스타를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초창기의 오디언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나서 굉장히 뜻깊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오디언과의 작업은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 제가 외부에서 오디오 드라마라는 그 작업을 MBC의 어떤 선배님들이 아닌 다양한 타 방송사의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오디언에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어떤 난도뿐만이 아니라 드라마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성우로서 성우가 가져야 되는 가장 어떤 기본적인 연기력의 밑바탕이 되는 오디오 드라마 작품들을 꾸준히 해오면서 제 실력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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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 올리면서 기를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소중한 시간들을 주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에게 오디언과의 작업들은 굉장히 좀 특별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또 여러 좋은 연출자들과 함께하면서 좋은 인연들도 만들었던 굉장히 제 성우 인생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오디오 드라마라는 장르를 굉장히 좀 사랑하고 연기함에 있어서 늘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이 여러분들이 오디오 드라마를 들으실 수 있는 이런 우리 채널들이 새롭게 생기고 네이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게 됐지만 한동안은 방송에서도 라디오 드라마가 정말 오랫동안 우리 성우들과 함께 오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기회가 많았었다면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작품들의 숫자가 줄어들었고 한동안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다시 이렇게 여러 작품들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굉장히 기쁘고 그래서 제가 정전이라는 성우는 어떤 낭독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건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책은 사실 어렸을 때도 많이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환타지 장르들이 큰 인기를 끌었던 시절에 우리 한국식 판타지의 어떤 대표적이었던 뭐 퇴마록이라든지 뭐 드래곤 라자라든지 이런 명작들 굉장히 좋아했었고 또 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개미라는 작품을 처음에 접하고 읽었을 때 그 충격이 정말 너무나도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왔던 그 작가님의 모든 작품들을 거의 다 읽었을 정도로 굉장히 사랑하는 작가님이었고 최근에는 어떤 제가 뭐 책을 읽는 즐거움도 있지만 저는 낭독이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내레이션을 하는 작업들이 왜냐면 책을 읽을 때 그 책이 어떤 장르인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온도를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화자가 각각의 다른 느낌들을 늘 실어서 낭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말 웅장한 느낌의 어떤 뭐 자연 다큐멘터리를 담고 있는 그런 나레이션이라든지 또 아니면 따뜻한 우리들의 뭐 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그런 또 어떤 휴먼 다큐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통통 튀고 발랄한 어떤 생활 다큐 느낌에 따라서도 굉장히 저희가 각각 다른 느낌으로 연기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또 오디오 북이라는 장르에 있어서도 그 책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에 따라서 각각의 온도들을 다르게 해석해서 담아 내보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느끼는 느낌들이 정말 수만 가지 느낌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고민하면서 이 책에는 어떤 온도를 담아볼까, 어떤 감성을 담아볼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읽어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 굉장히 그 책을 읽는 즐거움, 굉장히 성우들에게 큰 것 같아요. 특히 저에게.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오디오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오디오 북으로도 또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취미 생활 여러분 어떻게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많은 생각보다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정말 머리를 비우고 무언가에 빠져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이 하나씩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짐들, 스트레스들, 힘듦을 정말 덜어내고 잊을 수 있는 그런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서 취미가 정말 하나씩 있는 게 너무나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기도 하고, 오랫동안 1일1식을 하면서 집에서 혼자서 홈트레이닝도 하고 또 늘 걸어다니면서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운동뿐만 아니라 제가 올해 처음으로 생긴 취미생활은 스니커즈를 어떻게 보면 약간 수집하는? 네, 한정판 스니커즈에 갑자기 올해 초에 빠져들면서 정말 이렇게 이 신발들만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예뻐서 계속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이제 응모를 해서 그 신발에 당첨이 돼서 받게 되면은 그 신발 밑창에 닳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밑창에 열심히 칠을 하고, 신고 들어오면 열심히 닦아서 그 신발 전용 신발장에다 하나씩 차곡차곡 넣어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별거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첫 번째 어떤 덕질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의 그런 첫 번째 덕질이자 취미생활이 되는데, 이런 거 하나가 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오래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즐거웠고 지금도 계속 즐겁게 그 취미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무언가 하나씩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그리고 내가 여러 생각, 많은 생각들을 잠시 덜어내고 그냥 순수하게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취미생활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어느새 20년차 성우가 됩니다. 중학생 때부터 성우의 꿈을 키우고 이렇게 성우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돼가는데, 어찌 보면 후배들에게는 되게 긴 시간 성우 생활을 해온 선배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늘 해왔었는데, 매일매일 저는 이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늘 새로운 일을 맡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끼는 그런 연기함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감들을 여러분들께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또 연기로 또 좋은 낭독으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린 달빛 지금 절찬리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 우리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갓병현 특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작품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재원이었습니다. (목소리) 여보세요? 민수 씨죠? 네. 이렇게 하면 널 다음 주자로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네? 뭐라고요? 자, 선배님? 우리 오디언 인터뷰에 다음 주자로 출연해 주시겠습니까?
오디오 인터뷰요? 네. 어, 너무 좋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네. 인터뷰에서 뵙도록 할게요. 어, 그냥 이렇게 전화 주신 거예요? 그냥 그거 때문에? 아, 네, 이거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끊으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그 저 끝난 거예요? 아, 끝났어요. 아, 네. 너무 이렇게 질척대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 민수야. 예, 소매님,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네. 섭외 완료.